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탐험의 13번째 시간, 플로리다 주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주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역시 마이애미 비치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플로리다 주에 대한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여러분, 진짜 볼게 많은 플로리다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하죠? 예, 이 플로리다주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우리 플로리다주 하면 미키마우스와 설탕을 뿌린 듯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생각납니다. 미키마우스가 생각나는 건뭐 디즈니랜드가 여기 있나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연중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명소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되게 따뜻하잖아요. 이게 봄쯤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플로리다주는 또 은퇴한 부자들 많이 여기 와서 많이 살죠. 그 다음에 또뭐 해변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스포츠라 자연 애호가 역사 팬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연 애호가는 여기에 매너티라고 하는, 그죠? 여기 매너티와 헤엄치는, 매너티라는 게 되게 귀엽게 생긴 아주 착한 그런 바다 동물입니다. 바다 포유류죠. 로켓 발사를 직접 보거나 미국 본토의 최남단에 도달해 보세요. 야, 여러분, 여기 플로리다가 남쪽 끝이니까, 그쵸? 로켓 발사도 하는 곳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지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플로리다주는요, 여기 이렇게 플로리다 반도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렇게 주변으로 한 이런 지형으로 돼 있는데, 역시 다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죠, 그쵸? 그리고 조지아주하고 엘라베마주하고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로리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하마고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여기 쿠바입니다. 그렇죠? 참, 여러분, 여기가 진짜, 여러분 보시면 거의 열대에 가까워요. 아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죠? 온화하고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올랜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애미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 남쪽에는, 그렇죠? 와, 여러분, 해변이 그냥, 여기가 유명하죠? 이런데 해변이, 그쵸? 와, 잘돼 있네요. 마이애미 비치라고 그러죠. 야,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이런데 습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분, 악어가 많기로 유명하죠? 와, 여기 무슨 많이 있네요. 와, 그리고 여기 열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군요. 그쵸? 야,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넓네요. 넓어요. 그렇죠? 굉장히 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쪽 북부 쪽에도 또 이렇게 쭉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보면 플로리다는 역시 바다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형이네요. 그렇죠? 멕시코만과도 이렇게 다 있고, 여기 대서양하고도 다 있고, 그렇죠? 이야, 좋습니다. 플로리다. 그래서 그런 토양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쭉 봤죠? 플로리다주를 찾았던 초창기 탐험가들은 인어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매너티라고 하는 이 동물이었다. 귀엽죠? 되게 착하대요, 얘네들. 그죠? 유순하다고 합니다. 가봐야 될 곳. 에버글레이즈 관광청에서 푸르의 강을 따라서 플로리다 키스를 향해 나아가면서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을 다양한 공원과 보호구역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맹그로브라든지 이런 수생식물을 비롯해서 굉장히 습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악어들 같은 거 되게 많이 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CSI 같은 거 보시면, CSI 마이애미였나? 그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택에 수영장에 악어가 침입해서 막, 악어한테 막 사람 잡아먹히고 막, 무서워요. 진짜 악어가 그런데요, 여기. 그리고 달리 박물관이 있대요. 와. 이 박물관 자체가 좀 초현실적이네요. 그쵸? 이런 이국적인 식물들도 있고,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박물관에서 달리의 박물관이 있대요. 야, 그림과 조각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했다는데요. 야, 이거 재밌겠다. 저 달리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이거 매너티. 킹스베이를 에워싼 이 도시를 뻗어나가는 50개의 물길에서 수없이 많은 매너티를 만나보세요.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 그쵸? 이거 보세요. 아래 다리는 합쳐져서 이렇게 무슨 지느러미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스노클링 하면서 할수 있고. 여기는 무슨 그 요새 같다. 그쵸? 군사기지 같습니다. 무슨. 와. 카스티오 드산 마르코스? 이거 저 스페인어네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항구라고 합니다. 와, 되게 이국적입니다. 그렇죠. 진짜 남미 같은 느낌. 그래서 스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세운 요새이네요. 그렇죠. 야, 진짜 볼거 많겠다. 여기는 크라이스트 오브 더 딥이라고 하는 곳이고, 다이빙과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키라고 해안에 있는 수중동상. 와, 여기 수중동상이 왜,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이 동상을 자기네들이 세운 건가? 아니면 무슨, 침몰한 건가? 모르겠네요. 재밌다. 아, 되게, 진짜 여기, 진짜 스노클링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천국이겠는데요? 아주 다중다양한 물거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케네디 우주센터, 방문자 복합단지. 아, 여기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군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를 만나고 수많은 전시품을 경험하고, 감탄이 나오는 실물 우주선을 구경해보세요. 실물 우주선인가 봐요. 와, 이게 바로 올랜도에서 단 1시간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플로리다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놀다가 뭐 올랜도에 갔다가 진짜 놀기 좋네. 월트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와, 진짜 여기 진짜 여기는 뭐 여러분 관광으로 그냥 제가 뭐 강조를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여기는 진짜 최고의 휴양지라는 걸요. 그죠? 네. 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대. 와, 올랜도 리조트. 야,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스릴부터 위자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야, 진짜 놀기 좋다. 윈우드 월스는 도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고요. 펑키한 예술 분위기라고 하는 그래피티 같은 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멋진 젊은 분위기를 내는 레스토랑, 수제 맥주 양조장과 멋진 갤러리도 있다. 예술가 타운 비슷한 그런 곳인가 봐요. 예. 우리나라 해일이 그런데, 그죠? 와, 이거는 뭐야? 그 쿠바, 진짜 그 쿠바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인가 보죠? 90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면 가까이 있었죠? 쿠바랑, 그죠? 여기 쿠바랑 여기겠죠?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 그죠? 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플로리다의 역사와 문화 같은 걸좀 살펴보도록 하죠. 플로리다. 여러분, 주의 문장 자체가 벌써 되게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 그죠? 남국적이다. 남국 분위기가 나네요. 그렇죠? 따뜻한 곳. 야, 여러분, 여기입니다. 플로리다주. 미국 남동부의 주고, 주의 대부분은 멕시코만과 대서양 사이에 놓인 여기요. 그죠? 여기가 멕시코만, 여기가 대서양. 요 반도죠? 플로리다 반도. 와, 인구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일십, 백, 저, 만, 십만, 백만, 천만, 1500만 명인데, 2017년에 2000만 명으로 올라갔대네요. 와, 역시 살기 좋아서 그런가? 주요 도시는 마이애미, 템파, 잭슨빌, 올랜도, 그쵸? 마이애미와 올랜도가 유명하죠? 마이애미와 올랜도는, 저기, 프로 스포츠 팀, 뭐, NBA 팀도 가지고 있고, 그쵸? 올랜도에는 시월드. 유니버스 스튜디오. 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래요. 가까워 보이지만 비행기로 30분 걸리고 차로 4시간이나 걸린대요.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아, 여기서 여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올랜도고 여기가 마이애미인데 여기 차로 4시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부산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케네디 우주센터, 월트 디즈니 월드, 뭐 시월드 오브 플로리다, 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565년에 스페인 개척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세인트 어거스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보면 미국의 남부 지역 쪽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됐다가 영국이 다시 도로 가져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스페인의 후안 폰세 데 레온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마이애미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바스쿠와 플로리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오늘날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꽃의 축제라는 뜻의 바스쿠와 플로리다라는 스페인의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발견한 때가 부활절 기간인 4월 3일이다. 플로리다가 그러니까 꽃 이런 뜻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꽃이 만발해 있었다. 야, 되게 아름다웠겠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꽃이 있나 봐요. 그렇죠? 문장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면 경제적으로는 북부보다 중남부가 더잘 산다니까 마이애미 쪽이 더잘 산다는 얘기겠죠? 자연 지리는 큰 반도에 위치해 있고 또 미국 전체에서 남쪽으로 돼 있고 적도에 가깝다. 여기서 반도 끝에서 다시 플로리다 키스 제도가 이어진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열도를 보셨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죠? 이거죠? 야, 이것도 신기해. 여기도 진짜 키스라고 돼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야, 여기 여러분 이거 다 이거 산호초선일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지금 이거죠? 이거 초죠? 초 산호초죠? 이거 다 보초죠? 진짜 미국은 천혜의 땅이야 진짜. 아, 진짜 좋은데 진짜 나라를 세웠어요 진짜 미국. 아, 그리고 플로리다 반도에서 제도 끝인 키 웨스트까지 이어지는 1번 국도 길이만 180km를 넘는다. 여기가 또 국도로 연결되어 있나 보네요. 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역이 온대 기후지만 매우 무덥고 습한 축이다. 남쪽 끝으로 가면 아예 열대 기후다. 그래서인지 사탕수수와 바나나 등이 재배되고 있다. 야, 늪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보셨죠? 늪지대 많은 거 보셨죠? 그 유명한 플로리다 악어가 때로는 인간 거주지에 출몰해서 사람이 끔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우, 무섭다. 악어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야, 그다음에 재규어 같은 것도 서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동물의 또 천국이네요. 무섭다. 근데 이런 데 살면은 도마뱀이라든지 보면 그죠? 악어라든지 이런 거막 출몰하니까, 아 진짜 얼마나 무섭겠어요. 크고 작은 호수가 많고요. 또 석회암으로 된 지반이 많아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한다. 뭐 그냥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허리케인이 자주 습격하겠죠. 여러분 그 바다가 뜨겁게 달궈져서 그쵸? 그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태풍, 허리케인 같은 걸 유발하는 거겠죠. 플로리다 북부에 스와니 강이 있대요. 그래서 동명의 미녀로 유명하다. 그쵸? 스와니 강이라는 그 미녀가 있죠. 인종, 변방 지역치고는 특이하게 백인의 비중이 80% 넘는다. 대부분 동부에서 은퇴한 은퇴이주자. 아, 동부에서 은퇴해가지고, 그니까, 그쵸? 그래서, 와서 따뜻한 데서 살고 싶으니까, 그쵸? 이렇게 살고. 쿠바에서 건너온 스페인계 미국인들, 막,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왠지 미립국 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미립국 하기 쉽진 않을, 쉽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데 보니까 예전에 CSI 마이애미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수영해가지고 건너오다가 죽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보니까, 그죠? 난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스페인 식민지였는데다가 쿠바 공산화 후 대규모로 상류층 백인들이 탈출해가지고, 저 쿠바계 미국인들이 많다. 그다음에 히스패닉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계 히스패닉도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백인 다음에는 흑인 비중이 높다고 하고요. 일반적인 미국 흑인 외에도 아이티에서 건너온 흑인 난민들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어 쓰니까 별도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종 구성이 은퇴한 백인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 탈출하거나 아니면은 일하러 온 히스패닉들, 그리고 흑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경제는 미국 동남부 내에서 그 개인당 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관광 수입이 많겠죠?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열대 휴양지이자 관광지이고, 노령의 은퇴자들이 여생을 보내는 지역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미국 연방에서 주 소득세가 없는 7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소득세가 없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고액의 연봉자들이 이제 여기다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부에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들은 집을 플로리다에 두고 일은 뉴욕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은퇴자들 역시 플로리다에 집을 장만해서 부동산 수익으로 은퇴 생활을 즐긴다. 야,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죠. 데릭 지터나 알렉스 로드리게스, 전설의 선수들이죠. 이런 선수들이 뉴욕주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집 주소는 플로리다에 두고 있다고. 마이애미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곳이다. 그렇겠죠, 여러분. 부동산 투기도 심각하겠죠? 그렇죠? 고액 연봉자들, 이런 사람들이 집 사놓고,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라든지부터 시작해서 투기를 하거나 이렇겠죠? 그다음에 휴양지 도시라서 범죄율도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CSI 마이애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통은 자동차! 자동차를 쓰는 게 낫다. 대중교통은 버스가 대부분이고 열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플로리다에 가려면 직항편이 없대요. 그래서 뉴욕, 시카고에서 다시 국내선으로, 미국의 국내선으로 환승해야 된다니까. 야, 그럼 엄청 오래 걸리겠네. 그래서 환승 포함 19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프로 구단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스포츠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다음에 MLB 구단인 템파베이 레이스와 마이애미 마를린스가 이주를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NBA의 마이애미 히트와 올랜도 매직, NHL도 있네요. 이 더운 곳에. 그렇죠? 하키. NFL, 마이애미 돌핀스, 이건 뭐세 군데나 있나? 템퍼베이, 잭슨빌. 그다음에 나스카의 개막전이 올랜도 근교의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야, 재밌네. 그다음에 미식 축구는 풋볼 스테이트 플로리다. 그래서 대학 풋볼이 제일 인기 종목이고 제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남부 주들은 저기가 그 미식 축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정치는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 남부에서 가장 낙후되고 외진 곳이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인구가 늘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이어서 미국 내 3위다. 그리고 여러분, 플로리다는 선거 때마다 중도층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경합주래요, 경합주. 양당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어느 쪽,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이 우세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그쵸? 재밌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쭉 있고요. 경합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후안 폰세 데 레오나, 아까 전에 그 플로리다 발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플로리다에 젊음의 샘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래서 작가들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일단 TV 시리즈는 여러분 덱스터라고 하는, 이거 덱스터. 그쵸, 여러분. 덱스터라고 해서 그 뭐지? 약간 사람을 죽이는 주인공이 살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서 못된 악당들을 자기가 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스카페이스, 이거 알파치노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쵸? 그다음에 또 CSI도 유명하고, 그쵸? 그다음에 미국 내부에서는 온갖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망경 이미지가 있대요. 별의별 기묘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저 대체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헐벗은 차림으로 마약을 빨고 야자수 깔린 땡볕에 거리를 건들건들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온갖 파티를 벌이는 곳이다. 그래서 스프링 브레이커즈랑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현지 미국인들의 플로리다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네요. 플로리다맨이라는 놀이가 인터넷에서 유행했다. 방법은 구글에서 플로리다맨 다음에 자신의 생일을 넣어 검색하고 어떤 기괴한 일이 있었는지 감상하는 것이다. 별별 희한한 일이 다 나온다. 어우, 진짜 신기하네.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지리적 형태 때문에 농담삼아 미국의 성기 페니스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아이고 참. 그다음에 관광은 뭐 그쵸, 마이애미, 올랜도 이런 데인 것 같고요. 관광 인프라 나쁘지 않다.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라틴계가 많다고 하네요. 그쵸?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루비오. 현재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매니 마차도. 나오미. 프로레슬러. 모르겠습니다. 닉 카터. 로만 레인즈. 리타. 프로레슬러가 많네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예인 기질이 있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되게 프로레슬러가 많네. 래퍼. 랜디 무어. 미시 하이엇. 미키 루크. 미키 루크도 유명한 배우죠? 마이애미 출신이고, 밥 로스, 화가. 브레이 와이어트. 이렇게 프로레슬러가 많아요? 여기도 프로레슬러가 이렇게 많네, 그죠? 아리아나 그란데. 소스 알리샤 폭스. 프로레슬러. 야구선수. 뮤지션 배우. 야, 되게 그거다. 예체능계로 많네요, 그쵸? 야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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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여기 출신이구나, 올랜드. 베니딕트 데이비스. 잭 그레인키, 제이크 브리검, 성우, 미 육군 장군, 야구선수, 다, 조니 뎁 여기 출신이고. 역시 좀 기괴한 사람이 많긴 한것 같아요, 그죠? 야구선수, 야구선수. 짐 모리슨, 이게 도어즈의 보컬인데, 그죠? 이 사람도 이 플로리다주 멜번 출신이래요. 야, 진짜 끼가 있고 좀 약간 광기 어린 사람들이 좀 많네. 마경이네, 마경. 코디 앨런, 야, 야구선수, 프로레슬러. 토니 라 루사, 이 사람이 유명한 야구 감독이죠? 터너, 배우, 맥그리프, 뮤지션, 핏불, 뭐, 하이 캔들링. 야, 여러분, 이렇게 진짜 끼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재밌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플로리다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를 탐험해 보도록 하죠. 네,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